네, 리플 소송 과연 항소심으로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벌금 구제 판결 합의 종결을 하게 될 것인가? 전 세계 XRP 홀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 현안이자 화두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전해져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항소가 있을까 없을까? 일단 법원에서는 벌금 1억 2,500만 달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SEC가 처음에 요청을 했던 게 20억 달러였잖아요.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상 SEC의 주장을 완전히 뭉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액수였습니다. 이게 8월 8일. 그렇기 때문에 벌금 납부 데드라인은 한달 뒤인 9월 7일. 항소심 최종 데드라인은 두달 뒤인 10월 6일, 이렇게 지금 데드라인 설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9월 7일이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벌금 납부가 임박했다, 이제 소송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스멀스멀 그렇게 강력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리플 진영에서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때로는 적합한 멘트를 공유를 하면서 XRP 홀더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빌 모건 변호사가 이번에도 꽤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SEC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만약 법적 고려 사항만이 항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그렇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사항만 따져봤을 때는 SEC가 항소할 가능성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에 SEC가 항소를 한다라면 그거는 법적인 것만 고려한 게 아니고 다른 요인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법적인 내용만 고려를 하면 항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크라켄 사건과 바이낸스 사건에서는 리플 사건의 토레스 판사의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이들 사건에서는 1차 시장 거래와 2차 시장 거래를 구분한 반면 테라폼 랩스 사건에서는 이 같은 구분을 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크라켄 사건과 바이낸스 사건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인용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대로 이 판례로서 갖다 쓴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고, 반면 테라폼 랩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결이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아직 미국 법원 내부에서도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비중적으로 보나 분위기적으로 보나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수용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크라켄 사건과 바이낸스 사건 재판부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요소인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 기대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논리는 크라켄 사건에서 오릭 판사에 의해서 언급되기도 했다. 오릭 판사는 토레스의 결정이 사건의 사실에 신중하게 제한됐고 완전히 개발된 기록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팩트에 기반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신중하게 나온 판결이야 라고 크라켄 사건에서 재판부가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는 명백한 법적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다. SEC가 리플 사건을 자체 사실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면 비법적 고려 사항이 항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라면 왜 항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법적인 내용만 고려를 하면 이건 항소할 거리가 아닌데, 법적인 고려사항 이외의 것들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가 된다라면 고럴 때나 항소가 가능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면 항소할 만한 이유는 없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하면 지금 정치적인 요인, 미국 정치판의 최대 화두는 단연 미국 대선이죠.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는 SEC 위원장 전격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100% 수준이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SEC의 소송이 취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엄청 높아질 겁니다. 반면 해리스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SEC 위원장 교체 여부가 불확실하죠. 일각에서는 겐슬러를 재무장관으로 앉힐 것이다 라는 루머 성격의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리스 캠프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선을 긋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이런 루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되게 좀 우리 입장에서 불쾌하죠. 그래서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해리스가 진짜 혁신산업, 암호화폐 산업, 블록체인 산업을 지지한다라고 하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걸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행동은 그냥 겐슬러 해임을 바이든에게 요청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리스 측근 쪽에서는 정책 담당 수석 고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해리스도 혁신산업을 지지한다,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정강정책 이게 분량이 91페이지짜리인데 여기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단 한 번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거 과연 얘들 이거 진심 맞아? 뭐 혁신산업 지지한다라는데 이거 진심 맞아? 뻥카 아니야? 이거 대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 직후에 바로 입장 뒤집는 거 아니야? 겐슬러 임기 보장하면서 암호화폐 산업 때리기 바이든 행정부 때 스탠스 이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이기게 될 경우에는 리플 소송 항소심은 없거나 항소심이 만약에 그 전에 시작된다라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엔 일단 그런 부분은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게 해리스가 아직 직접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 입장을 공개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조금 우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물론 바이든 때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되긴 하겠지만 강도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암호화폐만 놓고 봤을 때 그 강도는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가 훨씬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긍정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야 벌금 합의 종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정황 하나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리플랩스가 대규모 XRP를 이체했어요. 이게 지금 14시간 전 상황입니다. 8월 28일 새벽 2억 XRP가 이체됐습니다. 1억 1896만 달러 규모고 액수 자체가 벌금 1억 2500만 달러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보니까 아 리플랩스가 지금 벌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XRP를 이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추측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 또 이 액수 자체가 벌금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진짠가? 뭐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들고 벌금에 대한 데드라인 9월 첫째 주니까 지금 얼추 8월이 마무리가 되고 9월이 시작되는 딱 요 타이밍에 9월 7일을 앞두고 이 정도 딱 액수가 이체가 됐다라는 거 아 이거 벌금 합의 종결 준비하고 있나? 뭐 이런 기대감을 괜히 또 더 안기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석가들의 어떤 가격 전망은 진짜 전폭적입니다. 일단 재료 자체가 한번 불 붙으면 제대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브렉 같은 경우에도 XRP는 통합 과정에서 지금 스프링처럼 감기고 있다. 이 스프링처럼 감기면은 한번 이게 풀리면 엄청 크게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지라인인 0.4877달러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저항선인 0.6434달러 여기가 지금 또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거래량이 급증하면 27달러 돌파도 가능하다. 왜? 스프링처럼 감기고 있거든. 한번 터지면 엄청 빡셀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D, 뭐 XRP의 거의 인생 건 양반이죠. 월간 차트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지금 좁아지고 있는데 이건 큰 움직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두 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을 때 1년 만에 10배에서 650배까지 상승했다.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다는 것은 일단 방향이 아래가 될지 위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걸쳐서 650배, 6만% 반등이 나왔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잘 기억하듯이 이때가 SEC가 리플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잖아요. 그래서 바닥 한번 찍고 급반등, 10배 수준의 또 반등이 나와줬던 그때 우리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딱 그때처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던 요때처럼 이번에도 지금 좁아지고 있어서 아래로든 위든 방향이 한번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제를 지금 깔고 있는 거죠. 미키블 크립토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또 표시 잘 해놨네요. XRP 변동성이 2017년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이건 2017년과 2020년 그랬던 것처럼 큰 폭의 상승과 랠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를 보면 정말 뭔가 벌어질 것 같은데? 벌어져야 하는데? 벌어지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그런 지금 패턴이 아주 예쁘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재료만 잘 더해진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 최소한 2달러에서 3달러 정도까지는 다시 말해서 2021년 고점과 2018년 고점 그 언저리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모닉스, 뭐 요즘 떠오르는 XRP 대표적인 빠돌이죠. XRP는 분명하게 지금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589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걸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89달러는 일단 체감도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가격이 되면 워낙 좋죠. 너무 땡큐, 완전 땡큐인데 어려운 가격이죠. 현실적으로 589달러 바라지도 않는다. 58.9달러까지만 가라. 요것만 돼도 땡큐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본격적인 반등 여부는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 다시 말해서 미국 대선 이후가 돼야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향성, 이 반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할 종목은 뭘까? 일단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불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비트코인 직접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트럼프는 첫 번째 비트코인 대통령이라는 지금 어떤 컨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직접 수혜는 당연하고 XRP 역시 직접 수혜 대상 종목이 될 거예요. 왜냐? 트럼프가 임기 첫날 겐슬러를 해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접 수혜 가능성도 있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어떤 반등의 방향성 그리고 그 폭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기 호재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은 XRP 레저와 이더리움에서 베타 테스트가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IPO 이슈, 이건 이제 진짜 소송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면 바로 이제 IPO 이슈 갈 거고 XRP 현물 ETF, 이거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면 솔라나보다 XRP가 더 현물 ETF로 출시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솔라나든 XRP든 시장의 대장들이기 때문에 현물 ETF가 출시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 ALT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약간 마지막 허들을 넘어서기 직전 단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XRP 커뮤니티가 요즘 뜨끈뜨끈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꽤 전폭적으로 나오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 성격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분위기 자체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기 직전, 뭐 그런 게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길어봤자 한두 달 안에 항소심 갈지 여부는 이제 결정이 될것 같고, 11월 대선 이것도 뭐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국에는 4분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흥미로운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홀더분들 저희 채널에 특히 더 많으신데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